Слава Тобі, Христе Боже, Краю слави вічите. Odbacite od sebe sva nadjela svoja, govori Gospodin, i načinite sebi novo srce i nov duh.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ristupi Petar Isusu i reče: Gospodine, koliko puta da oprostim bratu svomu ako se ogriješi o mene? Do 7 puta. Kaže mu Isus: Ne kažem ti do 7 puta, nego do 70 puta 7. Stoga je kraljevstvo nebesko kao kad kralj odluči urediti račune sa svojim slugama. Kad započe obračunavati, dovedoše mu jednog koji mu dugovaše 10.000 talenata. Kako nije imao odakle vratiti, zapovjedi gospodar da se proda on, žena mu i djeca, i sve što imate se pomiri dug. Na to sluga padne ničice predanji govoreći: Strpljenja imaj sa mnom i sve ću ti vratiti. Gospodar se smilova tomu sluzi, otpusti ga i dug mu oprosti. A kad ta isti sluga izađe, naiđe na jednog svog druga koji mu dugovaše 100 denara. Uhvati ga i stane ga daviti govoreći: Vrati što si dužan. Drug padne predan i stane ga zaklinjati: Strpljenja imaj sa mnom i vratit ću ti. Ali on ne htjede nego ode i baci ga u tamnicu dok mu ne vrati duga. Kad njegovi drugovi vidješe što se dogodilo, silno ražalošćeni odoše i sve to dojaviše gospodaru. Tada ga gospodar dozva i reče mu: Slugo opaki, sav sam ti onaj dug oprostio jer si me zamolio. Nije li trebalo da se i ti smiruješ svome drugu, kao što sam se i ja tebi smilovao? I gospodar ga rasrđen preda mučiteljima, dok mu ne vrati svega duga. Tako će i Otac moj nebeski učiniti s vama, ako svatko od srca ne oprosti svomu brat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용서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느님께 상처를 입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용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탈출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증오심을 가지고 복수하고 복수하면서 서로가 자멸할 때까지 복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행하게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안 갚은 말이라는 관계들, 그래서 서로가 자멸할 때까지 복수하는 광경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느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유는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이고 또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느냐라고 여쭈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은 자비하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자극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용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무한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7번까지 하는 것도 그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용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우리에게 죄를 진 사람을 두 번 정도 용서하고 난 뒤에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그 똑같은 죄를 우리에게 범했을 때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일곱 번까지면 그 정도는 정말 자비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번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항상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77번까지라는 뜻은 이 숫자는 무한한 숫자입니다. 끊임없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77번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숫자는 죄를 지은 그 횟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즉 용서 앞에서 완벽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그 무기 앞에서도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의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스승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관대한 용서는 기도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미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신심을 파괴하고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들을 폐쇄시키고 이웃 앞에서 문을 닫게 만듭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까지도 자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써 분노를 자극하고 곧 이기적인 자세로서 진심 어린 행동을 하지 못하고 눈먼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곧 신경이 예민한 신경질 내는 것을 방해하고 안전한 길을 가게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자비하신 아버지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면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선물로서 겸손을 바탕으로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의 용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면서 인간적인 계산도 넘어서시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들 각자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처럼 우리가 용서한다면 이 세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무한히 용서해 준다면 즉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곳은 늘 다툼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봅시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겉으로만 용서합니다. 혹은 원치 않는 상태로 용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은 그 원죄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불의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만 생각하려고 이기적인 정의의 잣대를 대려고 합니다. 이웃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무조건 용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의 앞에서 예수님의 그 상처받은 손과 그분의 성심은 늘 우리들에게 용서를 가르칩니다. 일곱 번이 아니라 항상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이것을 고해성사, 화해성사에서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용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런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용서 앞에서 개방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는 데 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계속 우리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계속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는 자비한 관대한 임금의 비유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종은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즉 관대한 임금은 빚을 진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만 탈렌트는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자 그 종은 탄원을 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참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갚겠다고 탄원합니다. 그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의 부채도 탕감해주고 그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그 종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 즉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그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였는데 사실 만 탈렌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노동을 의미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만 탈렌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빚진 것을 갚으라고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용서받고 탕감받았다는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잊어버린 종입니다. 그리고 당장 갚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자신의 동료 앞에서 탄원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동료는 오히려 이 종 앞에서 엎드려서 제발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지만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주인이 탕감해준 그 종은 이 자신의 동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돈을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이러한 상황을 본 다른 친구들이 주인에게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아무리 상상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자비를 자신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비를 확산시키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느님의 자비를 피부 깊숙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비정을 하면서 주님의 자비의 손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나에게 너를 용서했다, 너의 죄를 용서했다, 평화로의 과거라 수없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귀머거리인 척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용서하십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용서받은 사람은 불행하게도 자신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조그만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 즉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 큰 부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세례성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두 탕감해 주셨는데 당신의 자비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의 아주 조그마한 잘못을 보고 우리는 당장 화를 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통회를 통해서라도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모든 기회에 우리가 잘못을 용서청했을 때 용서해 주십니다. 관대하고 넉넉하신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용서를 청하는 형제들을 볼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비유에서 등장하는 모습과 비슷한 현실이 재현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자비가 확산되고 우리들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스럽게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를 존중하면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그 같은 가르침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 예, 죄를 용서한 것처럼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깊이 각인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이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닫혀 있다면 그 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천상 아버지는 충만한 사랑을 지니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에 닫혀 있다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비하셨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그분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곧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라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살면서 그분과 일치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자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관대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자비를 받았다면 이것을 이웃과 형제들과 나누고 선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들에게 용서를 받은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주님께 청합시다.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제 이웃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관대하게 용서하는 사람은 늘 하느님께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인간적인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용서를 찾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통회와 참회를 하는 곳이고, 용서하며 화해의 성사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어머니 평화의 모후 동정마리아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선택할 때, 곧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머니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전구합시다. 늘 이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